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진로 진학을 도와주는 진로 진학 TV 운영자 이영대 박사입니다. 오늘은 한국경제신문사에서 나온 2023학년도 의학학 계열 지역 인재 전형 분석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학년도부터 의학학 계열의 지역 인재 전형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선발 규모가 1642명이라고 합니다. 호남권이 590명, 수능 반영이 비중이 100%이고, 내신도 1등급을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인재 선발을 보면요. 의학학 계열의 이제, 저기 보면 지역 인재 선임이 서울, 경기, 인천은 없습니다. 반면에 광주는 298명, 전북 262명, 전남이 30명에서 호남 지역이 590명이고 대전이 148명, 충북이 66명, 충남이 30명, 세종이 9명에서 충청권 253명, 그다음에 대구가 136, 경북이 120명, 그래서 경북권이 256명, 그다음에 부산이 295명, 경남이 124명, 울산이 4명에서 부울경이 423명, 강원도가 88명, 제주도가 32명입니다. 특히 그래서 많은 관심 있는 의대도 강주가 148명, 전북이 115명, 대전이 94명, 충북이 31명, 충남이 30명, 대구가 75명, 경북이 52명, 부산이 178명, 경남이 75명, 울산이 4명, 강원이 52명, 제주 13명에서 굉장히 의대 인원도 이렇게 굉장히 전체 인원의 3,015명 가운데 867명이 거의 한 4분의 1인가요? 한30% 정도는 이게 전체 30% 넘네요. 40% 가까이가 지역 인재 전형으로 뽑기 때문에 지역 인재 전형을 볼때 의대가 수시와 정시가 있는데 수시가 이게 학생부 교과가 1,018명, 학생부 종합이 313명, 논술 위주가 30명, 정시가 281명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 1,642명으로 나오고 이렇게 해서 해당 지역 학생만 지원 가능하다. 거기서 고등학교를 3년 동안 나와야 됩니다. 경쟁률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합격선도 그렇지만 경쟁률은 전국보다 낮다. 합격선도 전국 대비보다 낮을 것으로 된다. 의학학 지역 인재 학생부 교과 비중 62%, 지방권 학생 전략적으로 노려볼 만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신만으로는 합격 어려움으로 수능 반영에 뽑는 비중이 98.8% 수능이 중요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자료라고 생각되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마인드맵으로 한번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수능 반영 비중이 굉장히 높았죠. 그다음에 내신도 1등을 유지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역이 자원이 제한되어 보니까 경쟁률과 합격선은 날 것이다. 해당 지역 학생만 가능하다. 고등학교 3년 과정을 유지해야 됩니다. 아마 학부모도 같이 거주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권 학생이 전략적으로 노려볼 만하다. 전국 선발과 지역 인재 선정이 있는데 지역 인재는 의료 인력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기 위해서 지역에서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서울에서 지방 의대를 갔다가 졸업하고 다시 또 인턴은 서울 수도권 오니까 그런 것을 페달 막기 위해서 6개권역에 17개 시도가 있는데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14개 시도로 호남권, 강주, 전북, 전남 40%, 충청권, 대전, 충북, 충남, 세종 40%, 대구, 경북 40%,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를 40% 하고 그 다음에 부울경도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는 40%, 강원권은 강원 지역은 20%, 제주권은 제주 지역은 20%,
반면에 수의대는 그대로 합니다. 수의대는 그대로 하고 해당 지역 고등학교 입학 및 졸업자만 가능하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지원 자격이 부산, 울산, 경남권에 지역 인재로 할수 있다는 점. 그래서 2022년도보다 2023년도가 약 300명 더 지원돼서 1642명이고 정부에서 의대 치대 한입이 약대를 40% 이상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선발이 늘었다. 전공별로 보면 의대가 867명, 약대 361명, 치대 169명, 한의대 134명, 수의대는 100이 있는데 수의대는 기존에 그대로 유지하고 그 다음에 권역별로 호남권이 590명, 그 다음에 부울경이 423명, 대구 경북이 256명, 충청권이 253명, 강원권이 80명, 제주권이 32명. 또 이것은 잠정적인 숫자로 아마 5월 달에 공식적으로 발표하면 더 인원이 늘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40%를 맞춰야 되는데 40%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경우에서 보면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가 62%, 학생부 종합이 19.1%, 지역 인재 전형으로 보면 학생부 교과가 1,018명, 학생부 종합이 318,13명. 그래서 학생부 교과 62%, 그 다음에 수시 비중이 1,361명, 1,361명, 수시 비중이 83%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시 등급이 1.1 정도, 내신 등급이 강원대학의 의예과의 경우는 1.1 등급입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체가 1.1이라면 반면 지역 인재는 1.9등급 줍니다. 충남도 의예과도 전체는 1.1이지만 지역 인재는 1.3, 순창대도 1.0 전체가 1이라면 지역 인재는 1.2로 이렇게 좀 낮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위주 선발, 그러니까 내신이 절대적인데 또 워낙 그 내신 좋은 학생들이 몰리기 때문에 수능에서 수능이 중요하다. 그래서 내신의 1등급 정도, 아까 보셨죠? 거의 1.2라든지 1.9, 1.3, 1등급 되는 돼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정시는 281명인데 논술 위주가 30명. 그래서 수능 정시에서 내신만으로 합격 어려워서 수능 반영이 뽑는 게 98.8%다. 그래서 수능 성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수시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등 수능 성적을 반영한 대학이 98.8%이다. 치대, 한의대, 약대는 수능 반영 비중 100%이고 의학학 지역 인재 1642명 중 20명을 제외하고 모두 수능 성적을 필수한다. 순창대 지역 인재 7명, 근향대 지역 인재 10명, 수의대 3명, 20명만 수능 성적이 반영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수시 수능 최저는 최저 굉장히 4개 등급 5, 영남대 지역 인재 전형은 4개 등급이 합이고 경북대 등도 3개 등급 합이 3, 굉장히 수능 최저가 높은 겁니다. 그래서 지역 인재가 수능 영역별로 1등, 2등급을 맞아야 하는 수준이다. 의학학계열 지역 인재를 목표한다면 수능 성적이 필수다. 3학년까지 내신을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내신도 높여야 되고 그다음에 수능도 거의 1등급 정도 돼야 된다. 3개 등급이 합이 3, 4개 등급이 합이 5 정도면요. 굉장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나와서 입과 계통의 우수한 학생들은 이 의예과라든지 이런 지역의 의학학 계열을 지원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작년보다 인원이 한 300명 늘었고 또 그럽니다. 기본적으로 인원이 기회다, 찬스다 생각하시고 특히 의대 같은 경우는 정말 들어가기 힘든데 지역 인재 전형으로 하면
좀 867명이라는 자리가 있다. 그래서 권역별로 지원해야 된다. 또 내신은 굉장히 1등급 돼야 된다. 1.9, 뭐 1.3, 뭐 이런 거. 그리고 수능은 거의 1등급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것이 있고요. 그래서 수능이 반영하지 않은 대학은 1642명 가운데 20명뿐이다. 그래서 굉장히 새로운 찬스라고 생각되어서 지역에서 호남, 충청, 대구, 부산, 울산, 강원, 제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이과생들은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고 생각된다. 2020학년도 의학학계열 지역인재 전형 분석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